자, 이번 시간에는 캐칭입니다. 자, 캐칭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먼저 땅으로 오는 그라운드 볼, 떠서 오는 미들볼, 가슴 밑으로 오는 미들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오는 하이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운드 볼, 그 다음에 볼을 잡는 고급 스킬 중에 하나가 스톱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이 워낙 빨리 왔을 때 한 번에 잡을 수 없을 때 스톱시켜서 다시 잡는, 두 번의 동작으로 잡는 게 그라운드 볼하고 하이볼이 있습니다. 미들볼은 그런 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라운드 볼부터 잡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먼저 그라운드 볼 잡는 방법입니다. 기본 자세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볼이 그냥 빨리 와서 무릎을 구부리지 못할 때 잡는 방법입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은 기본 자세에서 엉덩이를 최대한 낮추고요. 그 다음에 두 손을 새끼손가락을 모은 상태에서 그대로 20cm 앞에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팔꿈치, 이게 가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가끔 가슴이 옆구리에 달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빠집니다. 가슴 앞에 정확하게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돼서 자세 낮추고 20cm 앞에 놓으면 볼 굴려주면 오면은 그대로만 딱 이 상태입니다. 자, 볼이 천천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천천히 잡아요. 그럼 볼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 낮추고 대고 천천히 하면 그대로 볼이 올라옵니다.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볼이 그라운드 볼로 온다, 기본 슈팅을 때리기 전에 어떻게 자세 잡고 그라운드 볼로 온다, 어떻게 오고 있어 볼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20cm 그대로 오면 어떻게, 그대로 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잡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대로 가면은 팔꿈치가 옆으로 가면은 이렇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잡는 방법은 무릎을 구부려서 잡는 방법입니다.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자, 만약에 볼이 내 오른쪽으로 온다 그러면 오른발 45도로 틉니다. 이게 절대 안 틀면 이거 못 구부리게 돼 있어요. 45도로 틀면서 그대로 주저앉으면 됩니다. 딱 이 상태대로요. 그리고 아까 같이 똑같이 해주면 되고요. 만약 여유가 있으면은 이걸 잠깐 눌러서 그대로 잡아도 됩니다. 자, 볼에 여유가 없을 때는 이 상태대로, 볼이 빠르면은 자세, 볼이 약간 오른쪽으로 온다, 자세 잡고 그럼 이거 구부리고 그대로 딱 이 상태입니다. 무릎을 땅에 대야 된다, 땅에 절대 대는 게 좋습니다. 골키퍼는 잡는 게 먼저입니다. 세이프티 퍼스트, 캐칭,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음 동작 생각할 게 없어요. 자, 그럼 볼이 내 왼쪽으로 좀 온다 그러면 이걸 틀고 그대로 내리고 그대로 하면 딱 아까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볼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위로 오는 거, 밑으로 오는 거. 만약 옆으로 가서 밑으로 오든 위로 오든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걸 잡는 법을 보면은 일자로 뻗습니다. 두 손을요. 그 다음에 볼이 밑으로 온다, 즉 내가 손목은 절대 꺾으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